안녕하세요. 자, 돈이 되는 골프, 돈 버는 골프, 타수를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너 있게 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부킹하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골프 한번 치려고 그러면 부킹이 안 돼가지고 저도 기억납니다. 막 사정사정해서 뭐 심지어는 뭐 우뚝두려가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껴 올라가는데 요즘은 뭐 되게 쉽죠? 부킹하기가? 너무 쉽죠. 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부킹이 가능하시니까. 네. 관련 사이트들도 지금 많이 생겼고 저도 이제 그 예약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부킹만 전문을 하는 사이트에 많은 이제 골프 클럽들이 조인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그 타임을 소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네. 자,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고 정해진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전 7시 티업이다. 그러면 보통 몇 분 전까지 가야 그 좀 매너가 있는 건가요? 우선 티업 시간 한 20분 전에는 스타트에 나오셔가지고 몸을 좀 푸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오시면 이제 아침에 어떤 상쾌한 공기도 좀 마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스타트 하기 전에 그 느낌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식사를 못 하셨다,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유 있게 한 시간 전에 도착하시면 옷 갈아입으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오셔갖고 또 퍼터도 좀 한번 잡아보시고 이런 시간 되실 수 있는 게 가장 일찍 준비하면 좋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가서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클럽 그 라카룸에 주면 라카룸 가서 준비하셔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스타트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캐디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첫 인상이잖아요. 좋은 이미지도 남겨주고 남은 경기를 좀 재미나게 칠 수 있을까요? 팁을 드리자면 제가 먼저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캐디분들이 나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한테 다가오겠다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클럽에 왔다고 그분한테 먼저 캐디분께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시고 내 클럽은 이거고 그리고 그 내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분한테 나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뭐 피칭을 쓰고 나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뭐 7번 아이언을 쓰고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거나 디테일한 응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클럽을 나열하는 거는 네 분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클럽 커버를 벗겨놓는 게 좋은데 꼭 씌우고 싶으시면은 내가 그 클럽 커버를 좀 담당을 하는 것이 내부 모두를 서포트하는 그 캐디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클럽 커버를 내가 그냥 썼다 뺐다를 좀 직접 하는 게. 다 벗겨놓지 않으시거나 클럽을 아끼시잖아요. 지금 새 채를 가져왔거나 그러면 이 커버는 내가 챙기겠다고. 그러면은 클럽 커버 분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프로님은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지도해요? 초보자분들한테 캐디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디분들은 플레이어의 좋은 자고 어떻게 보면 동반자예요. 그렇다면은 동반자로서 지켜야 되는 대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의 이제 관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캐디분들이라고 해서 내 이제 뒤치다거리 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매너 부분이 쉽게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즘에 캐디 분들이 서비스 마인드도 있고 서비스 스킬도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골프를 또 웬만하면 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원 포인트 레슨을 하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안 되고 있을 때는 원 포인트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를 팁을 줘가지고 이분이 그 플레이에 같이 참여하고 해서 되게 기분 좋게 라운드를
하시는 경우도 여러 번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프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 연결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누구 씨라든지, 그 이름으로 부르면 우리가 이름 불렀을 때 가장 좋잖아요. 맞습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큼 나도 매너 있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